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저도 환자인데, 사실 치료를 중간에 의사 선생님과 트러블이 있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뒀다가 이 남궁인 선생님의 책을 읽고 지난달부터 치료를 다시 받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 뵀는데, 뵀을 때마다 뭔가 저를 사람 대 사람 이런 뭔가 환자기보다는 뭔가 빨리 해결하고 다음 환자로 넘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남궁인 선생님의 책을 보면 약간 그런 것보다는 환자 한분한 분에 대한 뭔가 감정도 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글을 쓰면서도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다른 제가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는 달라서, 혹시 그런 사명감이나 환자분들에 대한 감정을 더 싣고 환자분들을 마주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된 뭔가 터닝포인트가 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실제로 그 편찮으실 때 제가 저 보게 되면 글쎄 제가 그 좋은 의사로 비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는 저도 자신이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 레지던트 할 때, 레지던트 초반에는 하루에 뭐 2, 300명을 뭐 100, 200명을 그냥 혼자 모두 설명하고 보니까 정말 그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의사인데 환자들이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되게 그 레지던트 초반 사람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많이 트러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사가 그냥 의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걸 보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분명히 환자 입장이 있고 환자 입장에서 들어야 될 말들이 있고 환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절차라는 게, 저는 이 절차라든지 이런 거잘 알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고 뭘 해줄 수 있는지 이 사람 모르잖아요. 그냥 저는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 말을 어떻게 환자한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 어떤 자세에서 풀어나가는지, 이것도 어쨌든 수련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내가 최대한 말을 할 수, 최대한 내가 모든 걸다 해주겠다. 너의 입장은 이런 거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의사도 편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이쪽 생각이 이렇게까지 안 가면 결국 계속 싸우는 의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사들이 옆에서 볼 때는 제법 많기는 해요. 뭐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저는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훈련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저는 환자분들이랑 그래도 좀잘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역지사지로 하려고 했던 생각이. 그게 환자분들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의사들한테는 보면은 또 은근히 힘든 거긴 하긴 하거든요. 네. 또 부끄럽네요. 이제 장난 좀 같았어. 네.